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3,012명, 26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보이더니 사상 처음으로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신천지발 1차 유행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지폐발 2차 유행, 그리고 가을철 3차 유행을 거쳐 지난해 12월 4차 유행까지 확진자 수가 기록을 세우더니 급기야 13,000명대에 이른 건데요. 네,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정부는 방역체계를 일부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고위험군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오미크론 확산세가 빠른 광주와 전남 등 4개 지역에서는 60세 이상이나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자가검사 키트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방침도 달라집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면 7일만 격리하면 되고요. 밀접 접촉자여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다음 달이면 확진자가 최대 3만 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도 있죠. 새로운 방역 체계로 고위험군 집중관리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를 적게 나가도록 조작해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 가운데는 이런 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부산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험 운행 중이던 열차가 도시철도 2호선 분암역 인근에서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녹이섭 부산시 의회 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에 시의회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생 안전과 등교 수업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하루 500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체계가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26일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부산형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3명. 코로나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주 원인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최근 대학교와 유흥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20대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26일 신규 확진자 중에서도 20대가 30%를 차지합니다. 현재까지 128명의 확진자가 나온 부산진구 유흥주점 두 곳에서는 이제 막 성인이 된 2003년생 확진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래 집단 감염으로 보고드리고 있는 그 사례들이 대체로 오미크론 집단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흥주점 등 경우에는 또 마스크를 벗고 음주를 하면서 또 장시간 실내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수 확진이 되고 한 번 확진자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규모로 급속도로 전파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오미크론 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28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시작으로 2월 중 임시선별진료소에서도 신속 항원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격리자를 빠르게 가려내기 위한 조치로 시민 누구나 자가검사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 의료기관도 기존 33곳에서 45곳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외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들의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단기 외래진료센터도 기존 한 곳에서 5곳으로 늘려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50%에 그치고 있는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고령층과 고위험시설 종사자의 3차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 방문접종팀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3차 접종률 90% 달성과 시민들의 접종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는 설 연휴 기간 가족 간의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6일 오전 2시쯤 시험 운행 중이던 열차가 도시철도 2호선 인근 군암역에서 탈선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선로장치 교체 후 안전점검을 위해 운행 중 선로전환기 오작동으로 탈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오전 9시까지 도시철도 2호선 화명과 사상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구명에서 구남역 요 구간에는 조금 서행을 한 25km에서 30km 서행 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은 정상 열차 속도를 이용해가지고.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 전환기는 전동차가 진행할 선로 방향을 미리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해당 장비의 내구 연한은 25년으로 사고가 난 장비는 23년째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된 부산시 특별점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특별합동점검에서 추가적으로 점검해라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않습니다. 예. 교통공사는 안전검사 후 자체 종합시행을 재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부산 지하철 관련 사고는 1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험 운행 중 탈선 사고가 발생한 도시철도 현장을 찾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험 운행 중 탈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시철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고 이른 시간에 복구했지만 안전관리에 더욱 세심하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선물꾸러미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훈훈한 정난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기업이 설을 앞두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선물꾸러미를 기장군에 전달했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시장 상인들도 함께 팔을 걷어붙이면서 선물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홀로 명절을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가 됩니다. 이 선물꾸러미 받으시고 힘도 내시고 용기도 좀 내시고 해서 즐거운 설 명절을 이웃들과 또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네, 선물 꾸러미는 기장 지역에 사는 어르신 131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역시 전통시장입니다. 올해 설 명절도 코로나19와 함께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북적북적한 명절을 보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차례상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요.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을 조사했더니 전통시장에서는 26만 7천 원, 대형마트에서는 35만 6천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9만 원 정도 저렴한 셈인데요.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동백전이나 온누리 상품권도 이용할 수 있어 추가 할인까지 받으면 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는 현명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합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방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전통시장에 방역 물품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에서도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 올 설 명절에도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를 적게 나가도록 조작해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 가운데는 이런 부정 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설치된 저울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차체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운전자는 셀카봉에 부착한 카드를 인식기에 접촉한 뒤 빠져나갑니다. 다른 차량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폐기물 무게를 적게 측정되게 한 뒤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업체 대표 A씨 등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폐기물을 싣고 매립장에 들어설 때 차량의 앞바퀴나 뒷바퀴를 저울에서 벗어나게 한 뒤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정상적으로 무게를 잽니다.
이렇게 되면 폐기물과 차량 전체를 10톤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 30%까지 무게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동안 남구와 수영구의 3개 폐기물 업체가 가로챈 돈은 1억 원 상당. 조사 결과 2개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는 현직 공무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인 주인 공무원이 운영했던 2개 업체와 다른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과는 사촌지간이고 또 운전기사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의 아들이고 해당 공무원은 환경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생공매립장 저울에 인공지능 센서를 부착하는 등 시설 보강을 권고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도자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소식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해는 2000년 전 가야 시대부터 좋은 흙과 우수한 기술로 일찌감치 도자기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는데요. 이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김해에서 명품 도자기를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해 명품 도자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색과 청색이 오묘한 조화를 뽐내는 분청 도자기부터 현대적 감성을 녹여낸 작품까지 다양한 도자기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김해 분청 도자기 판매전입니다. 이번 특별전의 주제는 일상의 행복, 5만 원의 행복전으로 작가 55명의 작품 천여 점을 감상하고 살 수 있습니다. 2000년 가야 토기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김해 분청 도자기를 이곳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1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을 모두 균일가 5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해 도자기를 알리겠다는 작가들과 판매관의 의지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이렇게 팔 수 없는 가격인데 저희들이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죠. 김해가 전국적으로 도자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김해 도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저희가 항상 구정 전에 저희가 도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특별히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저렴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코로나로 전시 문화 행사가 크게 줄은 요즘 방문객들에게는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행사가 반갑기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도 없고 되게 좋은 일이 없는데 되게 진짜 행복한 기회를 주셔서 여기 진례에 계신 도예가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고요. 오늘 그냥 잠시 외출 나온 건데 진짜 행복하다는 기분을 얻고 가네요.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김해 분청 도자 전시 판매관에서 진행되며 수익금의 일부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를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에서는 4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86.7%, 5인 미만 사업장이 36%였습니다. 하지만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법 적용 대상이라 부산 지역 산업재해 사망자의 86.7%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운동본부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른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이들을 법 체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 추진에 시의회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지키고 등교 수업 보장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과대학교와 소규모 학교 간 등교 일수는 초등학교 6학년 기준 100여일, 중학교 3학년 기준 60일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중앙정부가 노력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